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와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향후 10년 글로벌 리스크 탑 10 중 무려 절반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중 1순위로 선정된 리스크는 기후대응 실패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약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이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영국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8% 감축 목표 제시했으며 프랑스는 EU의 일원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적 차원의 대표적인 캠페인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RE100입니다. RE100이란 기업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의 조달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는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인 CDP와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미트 그룹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49개로 기업의 RE100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 애플 등 61개 기업은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글로벌 기업 중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으로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구매량 현황을 보았을 때 1위와 2.5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2018년에 자사의 모든 건물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면서 RE100을 달성하였고 또한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업체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서플리어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을 2015년 10월부터 운영하며 2030년에 애플 및 공급망 업체들 모두 RE100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해 기존 RE100의 진입 장벽을 낮춘 한국형 RE100인 K-RE100을 2021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하였으며 총 140개의 기업이 한국형 RE100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화학,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K-RE100의 이행 방법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직간접 PPA 구매 지분 투자 및 자체 건설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녹색 프리미엄이란 전기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공급받을 때 기존 전기요금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공단의 위탁을 받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전력 소비자는 RE100 이행을 인정받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인 REC 구매는 REC 거래시장을 통해 REC를 구매해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RE100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만 REC 구매가 가능했지만 K-RE100은 일반 전기 소비자도 REC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REC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혹은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PPA 구매는 제3자 PPA와 직접 PPA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3자 PPA 구매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한전의 매개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전력 판매가 한국전력공사 독점이기 때문에 기존 제3자 PPA와는 다소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제3자 PPA에서 전기 소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확보한 재생에너지의 발전회사와 발전원을 선택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과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단순 중재 역할만 맡고 있었지만 이후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직접 PPA 제도입니다. 이외의 지분 참여는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일부 투자하고 이를 통해 REC 구매 혹은 제3자 PPA를 체결하는 것이고 자체 건설은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자가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REC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C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여러 우려되는 점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REC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암묵적 무역 제재에 의한 강제적 참여이다.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REC의 참여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기업의 부품만 수급받고자 하고 있고 유럽이 현재 그린 택소노미, 즉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암묵적 무역 장벽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REC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실상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REC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국내 기업이 REC을 인정받기 위해 100%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은 지형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제시된 REC 구매, 녹색 프리미엄, PPA 체결 등의 이행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이 야간 발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화력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조건이 결국 무역 수출에 지장을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분류 체계와도 연관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자국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무역 장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수입 수출량이 많고 무역의 비대칭성이 큰 나라의 기업들은 REC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탄소세와 같은 관세가 상당히 부과되고 이는 시장 진입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EC이 과연 자발적이고 기업의 이윤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인지에 대한 지적과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REC의 이행수단은 현재보다 더욱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행수단별 단가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REC 평균 가격은 38원 per kWh였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평균 10.9원 per kWh로 기존 요금에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PPA 거래 시에는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S&P 플러스 REC인 140원 per kWh를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송배 전망 사용 요금으로 평균 40원 per kWh를 더하면 180원 per kWh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전기요금인 112원 per kWh에 비해 1.6배 비싼 가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요금의 10원 per kWh 정도를 REC 거래는 38원 per kWh, PPA 거래 시에는 70원 per kWh 정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REC 구입, 특히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PPA에 비해 1.46배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바라보면 녹색 프리미엄이 98% 이상 차지하고 PPA 체결은 겨우 4건에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가격으로 인하여 이행수단이 하나로 쏠리는 상황은 REC 달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REC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별 경제적인 여건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 REC의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해야 하는가? 올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이 유럽연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가진 현 정부의 의견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다르게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분열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신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고열, 고압으로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공정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314건으로 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한 수치로 볼 수 있으며 올해 9월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례는 원전 노후화의 절대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은 아리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본질이 다르며 또한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 확대가 현재도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7%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반대로 국내 주요 산업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264원, 원자력 발전 원가가 54원으로 발전 비용이 약 5배 차이 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을 아리백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비롯하여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형적 문제와 친환경 정책에 인하여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아리백 실현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부가 해외 REC 구매와 직접 PPA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리백을 넘어 탄소 중립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아리백의 실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여야 하며 우리 또한 아리백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